감사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그래요? 넘겨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우리 넘기시면은 아까 지렛대 효과 차례죠? 근데 지렛대 효과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151페이지 가시면은 4번하고 4번의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6번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지렛대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는데 일단은 문제는 지금 5번 문제는 좀 똑같은 문제고 7번하고 9번이 유사해요. 7번하고 9번. 그래서 제가 9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9번. 9번하고 그 다음에 10번. 9번, 10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번이 더 유력합니다. 9번이 요즘에는 9번이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9번. 그 다음에 10번은 이것도 기출인데 10번은 이제 조금 획기적이었던 게 퍼센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퍼센트는 제가 이따 푸는 방법이 있어요. 전체를 100원을 보고 푸면 굉장히 빨리 푸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이론부터 갈게요. 자, 지렛대 효과로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한번 펴볼게요. 요약집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좀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렛대 효과는 이제 이론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교재로는 페이지 그 107페이지에 있어서 넘기시면 이제 108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에 들어가죠. 네. 수익금이 근데 수익률이 지렛대 효과인데 이 지렛대 효과는 자 요즘 이제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한글로 레버리지라고 나옵니다. 레버리지. 그럼 타인 자본을 빌리잖아요. 그럼 타인 자본을 빌려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이제 크게 하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따 문제를 보겠지만은 무조건 지렛대 효과는 위험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나오면 무조건 위험 증가로 찍으셔야 돼요. 다시 지렛대 나오면 무조건 위험 증가. 무조건 증가합니다. 위험 감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정이 있고 부가 있고 중립적이라는 게 있죠. 중립적. 그래서 중립적이 0의 지렛대 효과인데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저자분이 해놓으신 게 지분 총 저당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앞자만 딱게요. 지분 수익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죠.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 요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지렛대 효과이기 때문에 이자가 세지면 이 수익률이 높아지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고 얘랑 같아버리면은 0이죠. 그럼 얘도 지렛대 효과가 자기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5번이었습니다. 5번을 보시면은 자 뭐 다른 것들은 다 염리 아실 테니까 특히 4번에 가시면 틀린 게 일단은 4번이죠. 자 아까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은 높아집니다. 낮추는 게 아니라 위험이 높아진다. 위험 무조건 증가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LTV가 크면 무조건 다 증가해요. 지렛대 효과도 커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세를 갖고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 활용한 투자의 한 예이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럼 제가 넘기시면은 6번 문제도 체크하라 그랬죠.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기출인데 6번에 오는 거 1번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면 위험은 어떻게 증가하고요. 이 대부비율이 50%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밑에 식을 보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자, 종합 수익률이 이제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총자본 수익률이 종합입니다. 총자본 수익률에다가 종합 수익률이죠. 여기다 더해요. 그러면 총과 저당을 봤을 때
총이 더 커야 되죠. 총하고 전화가. 응? 그러면 여기다가 부채 비율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부채 비율을 곱해요. 대부 비율이 아니라. 자, 그러면은 지금 총이 10이죠? 10이고 저당이 얼마예요? 8. 그러면 10에서 8을 빼면은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거는 정해지듯 똑같아서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대부 비율이 5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00원에서 내 돈이 50%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돈도 50% 들어갔다는 거는 100%가 부채 비율이 1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10하고 1을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럼 12%가 되겠죠.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된다? 12%가 되겠죠. 그런가요? 맞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할게요. 이게 시계예요. 이게 시계여서. 자, 총자본이 있으면 총자본보다 얘가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요. 이 차이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니까 분명히 10%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다가 무슨 비율을 곱한다? 부채 비율을 곱해요.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이 내 돈의 몇 배가 되느냐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그럼 50%라는 거는 100원에서 50원, 50원은 1배수예요. 그러면 그냥 1이라는 숫자가 되죠. 그럼 거기다 그냥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게 니은번이 시험에 나왔는데 요게 이의신청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부 비율이 아니라 부채 비율을 50% 냈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50%면 0.5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내서 이때 이 문제는 다 맞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요 식에 대한 게 얘네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채 비율을 이용하는 지렛대효과는 잘 안 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몇몇 출제원들은 좀 고집이 센 출제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낼 수 있으니까 이 저자 하신 대로 고친 거거든요. 대부 비율로. 맞나요? 다시 할게요. 아까 아시는데 만약에 부채 비율이 50%면 0.5를 곱합니다. 반이니까 타인 돈이. 그런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시청 들어갔던 문제를 고치셔서 대부 비율로 50%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춰도 정으로 전환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 차이를 빼서 플러스가 나와야지만 정해지듯 효과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부가 돼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이자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10이면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부채 비율을 높이는 낮추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전환될 수가 없어요. 이해 갔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부채 비율을 낮춘 것보다도 만약에 저당 수익률을 낮추면 전환됩니다. 이자를 낮추니까.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갈게. 지금 상당히 분위기 안 좋아. 얘는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낮춘다 그래도 항상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까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으로 전환될 수는 없습니다.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없고 만약에 바꾸려면 저당 수익률을 낮추어야지만 바꾸다는 거죠. 여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강력하게 믿어드립니다. 그럼 전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 다음에 총과 저당이 동일하죠. 자, 이건데요. 얘와 얘가 동일해요. 그러면 10에서 10을 빼면은 0이 되죠. 그럼 얘도 10이 되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총자본과 저당이 동일하다면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 자본은 그냥 10% 계속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자, 여기서 옳은 거는 니은하고 리얼. 그럼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다음 넘기시면은 제가 9번하고 10번 중에서는 어디를 더 찍었죠? 9번을 찍었나요? 9번이 가장 빈도가 많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률까지 가 나왔는데 자, 9번에 기억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자, 이건 그냥 총 자본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전체 수익률. 타인 자본을 이용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자, 당연히 두 가지를 구하라는데 기억은 타인 자본을 빌렸어요? 안 빌렸어요? 니은은 빌렸죠, 그죠? 그럼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항상 내 돈이 내려갑니다. 무슨 돈이 내려간다? 내 돈.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오죠? 같은 똑같이 수익이 이제 순영업소득이고, 만약에 가격 상승분이 있으면 더해줘야 돼요. 상승분이 있으면. 상승분이 있으면 더해주고, 거기다가 이자를 빼는 거죠. 그럼 풀어오셨으니, 전체 금액이 10억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타인 돈이 없다면 전체 돈이 10억이죠. 그죠? 내 돈이 10억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자 갑니다. 순영업소득이 얼마였어요? 3천이죠. 거기다가 자 지금 어떻습니까? 10억인데 여기서 가격상승률이 2%죠. 그러면 2천만 원 뛴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2천만 원이니까 아까 순영업소득이 3천이었죠. 그럼 합치면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전체 수익이 5천만 원이라는 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5천만 원을 10억으로 나누면 첫 번째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5천만 원에서 10억이라는 자체는 이제 딱 봐도 5%거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시면은 자 지금 10억을 공을 치기 힘드시죠. 그럼 이건 따로 0.5억 5천만 원이 뜻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0.5를 나누기 10으로 나누시면은 0.005가 나와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에서 10억이 아 이거 5%다 딱 때리면 이건 좀 계산을 많이 하신 분인데 안 되면 0.5에다가 10억을 나누면 되죠. 왜냐 10억을 공을 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을 바꾸신 게 낫죠. 동감하십니까? 그러면 어때요? 기억은 돈을 안 빌렸을 때는 5%가 되는 거죠. 총자본과 자기자본이 같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타인 자본을 빌리게 되면 내 돈이 확 줄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 수익은 똑같고 아까 5천만 원 똑같죠.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내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죠. 자, 못 찾고 계세요. 5억이잖아 5억. 내 돈이 그렇죠. 왜 50%니까 타인 자본이 50이면 내 돈도 5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용을 하셔야 돼요. 뭐 교수님 왜 자기 자본 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5억이에요. 타인 자본이 50%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타인 자본을 잡으셔야 돼요. 그 타인 자본도 5억이죠. 그럼 5억에다가 이자가 몇 퍼센트죠? 4%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5억에다도 4%가 이렇게 보세요. 0.04인데 5억을 또 공을 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억을 남겨놓으시고 5억에다가 0.4, 0.04를 두들겨 보세요. 그럼 0.2억이 나오죠. 대답해 보세요. 아까는 5천만 원 0.5억이 되네요. 그죠? 그럼 0.5에서 0.1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3억이 되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밑에는 5억이잖아요. 그죠? 네. 퍼센트니까 어차피 앞에 숫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눠보세요. 0.3에다가 5를 나눠보세요. 밤 3개였습니다. 0.3에다 5를 나눠보세요. 0.06이 나오나요? 네. 그럼 6%란 뜻이죠. 그러면 기억은 5%? 이거는 6%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굉장히 밉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계속적으로 그 유형을 계속 돌려낸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남한다면 올해는 이제 개론이 작년보다는 좀 평범하게 나오기 때문에 9번을 다시 뺏겨내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나오지 않고 숫자를 바꿔서 타인 자본도 바꾸겠죠.
타인 자본이 아까 50%인데 타인 자본이 60%면 내 돈은 4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9번이 유력할 것 같아요. 아까 냈던 거는 이시청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꺼리거든요. 이시청 들어간 거 또 걸려버리면 꺼려요. 꺼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저속한 얘기로 제가 똑같은 박사지만은 좀 쪽팔렸어요. 쪽팔려. 왜냐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만화 영화의 아스라백작 아시죠? 제가 아스라백작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교수 입장이 있고 반은 강사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강사의 자존심이 있고 반은 교수의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냈다는 건 내 교수의 취일치를 먹칠한 거죠. 얘기 좀 해봐요. 아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착각해서 낸 거잖아요.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쪽팔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청이 지금 들어가는 게 세 명이 들어가서 이걸 못 잡았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공인중간에서는 염리 국가 고시입니다. 그죠? 제가 EBS 강의하면 수능 다음이에요. 저희 TV 강의하잖아요. VIP실로 모셔요. 우리가 EBS 강사랑 같이, 우리 수능 강사랑 같이 맞먹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도서관 가보세요. 다 공인중개사 선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입니까? 좀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엄청나요. 거기 막 박사도 뭐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냥 잘못했다간 그냥 걸려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청에 들어간다는 건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까 그게 다 맞춰줬으니까 이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시청 나오는 걸 낼까요? 내지는 좀 안 내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평범한 걸 내려고 하겠죠. 그럼 9번 갖고 연구하겠죠. 아,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청기누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9번 갖고 상당히 연구를 하면서 숫자를 바꿔야 되겠죠. 이해갔나? 근데 제가 10번도 해드렸는데 10번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안 내요. 다음에 퍼센트. 퍼센트로 냈기 때문에 금액이 없습니다. 이해갔나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한번 잡을게요. 지금 퍼센트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냐면 총 투자액이 100원이라고 봐요. 얼마다? 100원.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갑이 A 부동산에 100원에 투자했죠. 그럼 투자 수익률이 15%는 15원을 먹은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타인 돈을 얼마 빌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타인 돈을 빌렸는데 은행이 그 빌린 금액에다 10%를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대부비율이 50이면 내부율도 50이잖아요. 대부비율이 80이면 해요. 내부율은 20이잖아요. 그럼 100원을 투자했죠? 그럼 대부가 50이면 타인이 50원 투자했고 내가 50원 투자했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갔나? 80%면 타인 돈이 얼마고? 80원이고 내가 20원이죠. 그러면 대입시킬 수 있죠. 제 말이 틀린가요? 맞잖아요. 그것만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화이팅. 알겠어요? 괴로워 죽겠어.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에서 50%에서 80%죠. 그러면은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기 자본은 내 돈이 내려가요. 그럼 100원에서 50%면 내 돈도 50%니까 50원이 투자됐어요. 대답해야 합니다. 그럼 원은 생략하고 그냥 50원이라고 할게요. 맞습니까? 투자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똑같이 15원을 똑같이 먹은 거죠. 그죠? 그럼 요거는 내 돈이 얼마 들어갔죠? 20원이 들어간 거죠. 다르겠죠, 수익률. 파이팅. 잘한다. 그러면 타인 돈이 이자를 먹겠죠. 그럼 은행은 얼마 투자했냐면 50원 투자했어요. 그죠? 여기는요. 80원 투자했죠. 어렵지 않잖아요. 같이 가요.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잡으세요. 릴렉스.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이자를 먹은 거죠. 자기 투자한 금액의 10%를 먹은 거예요. 그럼 얘가 10%잖아요. 그 50원의 10%는 얼마예요? 5원이죠.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5원을 먹죠. 그럼 전체 15원에서 얘는 5원을 처먹은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15에서 5를 뺀 게 10원이죠. 그럼 나는 50원 투자해서 10원을 먹은 거죠. 그게 자기 자본 수익이라는 거예요.
20%가 나온 거죠. 화이팅. 타인 돈이 얼마야? 얘 몇 퍼센트 먹었어? 10% 먹었지. 그럼 얼마 먹은 거야? 8원 먹은 거야. 8원. 15원에서 8원을 빼야지. 와, 아쉽다. 그지? 그럼 15원에서 8원 빼면 얼마 나와? 그럼 나는 얼마 투자해서? 20원 투자해서 7원 먹었다는 거죠. 35%가 되는 거죠. 여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100원을 놓고 퍼센트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만큼 15%가 포인트 상승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밑에를 보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요. 그러지 마시고 땀새 100원을 투자했다. 그럼 땀새 50원, 20원. 그 다음에 15원에서 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렛대 효과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지렛대 효과는 제가 해드린 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이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공부를 했으니까. 자, 다음은 투자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다. 자, 위험이 크면 수익도 커져요. 이건 따보세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를 얘기합니다. 비례 관계예요. 지렛대 효과가 아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현된 결과치와 예상된 결과치가 틀리면 위험하죠? 이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면 더 위험해요. 그 가능성이 불확실한 게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위험 회피형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 더 위험한, 좀 덜 위험한. 이게 위험 혐오 쪽 투자입니다. 그죠? 그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얻을 수 있는 거는 무위험률밖에 없죠. 은행, 무이자, 은행이자. 그 위험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투자는 진정한 투자가 아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요거 혹시 야매 기억하십니까? 12번? 자, 따라서 곱해서 더한다. 그 앞에 숫자 나오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도와주세요. 야매로 그냥 갈게요. 동영상 들으신 분도 동감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앞대가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갑니다. 20하고 4를 곱해봐요. 80이죠. 80. 이게 잘못 나오면 야매가 잘못 나옵니다. 앞에가 안 맞아요. 60에서 8을 곱하면. 야, 계산기 없어도 돼요. 480이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20에서 13을 곱해보세요. 이걸 합쳐보세요. 820이죠. 그러면 따라서 8이. 잘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맞히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먹혀요. 이해하셨죠? 그죠?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로 소수점을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차피 앞대가리만 맞으면 됩니다. 맞죠? 그죠?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13번 문제가 작년 문제예요. 미치겠어요. 그게 중간에 없죠?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없어요. 미치고 환장 왔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야매라는 게 약간 있겠죠. 근데 야매를 가기 전에 오리지널 먼저 갈게요. 이건 뭐냐면 풀어 오셨죠? 자, 갑니다. 20하고 4를 곱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0하고 X를 곱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0하고 곱하기 10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고로 8%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 오리지널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야매로 가면 또 야매꾼이라고 할까봐. 이걸 다 더한 거거든요. 그럼 0.2 해도 되겠죠? 그럼 0.8%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따라서 0.4x. 이게 미지수죠. 네. 우리가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0.4니까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4.8을 넘깁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4.8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에서 4.8 빼면은 3.2%가 되죠. 그러면 0.4니까 요 x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자, 요거는 요걸 나눠도 되죠? 답이 4, 8에. 그럼 X는 8%가 되는 거죠. 이해하나요? 맞습니까?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이거 약간 고차원 야매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고차원 야매가 제 말이 갖고 있는 건데. 자, 볼게요. 그러니까 눈대 중에요. 자, 가볼게요. 이게 X잖아요. 그럼 아까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요거 곱하면 80이 나오죠. 80. 요거는 우리가 몰라요. 얼마가 나올지. 그런가요?
근데 지금 요걸 곱하면 400이 되죠? 그러면 나는 아마 이게 800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동감하십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주신 건 쓰라고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걸 빼, 아까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럼 요거, 요거를 빼면 되잖아, 요거를. 그죠? 어,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320이 되죠? 그럼 8을 집어넣으면 딱 맞겠네요. 하, 죽인다, 씨.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아까랑 뉘앙스는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어, 그러니까 출제권을 갖고 노는 거죠, 우리가. 어,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객관식이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 그래서 8을 넣으면 딱 800이 되겠죠, 그죠? 어, 이렇게. 어, 이해하셨죠, 그죠? 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오리지널로 풀든, 해설대로 가든,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지금 염지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빨리 푸는 게 좋으니까, 820 나오면 8이 찍고, 요거 딱 넘기니까, 롯데 중에 X가 8 넣으면 딱 맞겠네요, 그죠? 어, 그러니까 8% 찍고, 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일단 맞히기만 하면 됩니다. 어,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되셨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아마 넘기시면은 책에 체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어디가 돼 있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위험의 처리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페이지 가시면은 위험의 관리와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 있죠. 112페이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제가 위험의 회피와 전가를 바꿔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어, 위험 회피라는 단어가 있나요? 어, 그 위험 회피와 전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게 완전 네파토리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 전, 위험의 회피라는 것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킵니다. 위험한 투자. 무위험률만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시켜버려요. 근데 전가는 뭐냐면 오른쪽에 자 인플레가 발생되면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죠. 그냥요 임차한테 전가시켜요. 보험도 똑같거든요. 그죠? 그럼 네파토리는 이 두 가지를 바꿔냅니다. 바꿔내고 그 다음에 간 김에 자 위험의 축소라는 것은 보수적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시켜요. 그죠? 어. 그럼 수익을 높게 낮게 비용은 높게 잡습니다. 어,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인데 위험할수록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로 조정시켜요. 그래서 상향 조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민감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민감도는 항상 자, 따라서 투입 요소, 결과치 어, 요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이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위험 요소예요. 그게 결과치가 수익률의 변화거든요. 가장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뭔지를 집중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감도 분석을 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14번도 똑같은 게 14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를 보시면은 1번은 맞죠?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이잖아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비용은 높게 본다는 건 이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위험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 제외시키는 것은 회피입니다. 전가가 아니죠. 3번이 틀었죠.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해서 감도 분석을 하기도 하고 투자 금액을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면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그런가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제가 아까 민감도 분석 있었죠. 자 이거는 투입 요소가 나오고 결과치가 나오는 거를 찾으면 그게 민감도입니다. 찾아보세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 거. 투입 요소와 결과치. 밤새겠습니다. 5번입니까? 어, 이게 민감도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개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3번에 5번에 보시면 투입 요소 있어요? 결과치 있어요? 나온 민감도 분석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투입 요소가 위험 요소고 그 결과치가 수익률의 변동분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어. 근데 시험 문제는 거의 투입 요소와 결과치로 나옵니다. 그럼 민감도 뭐하고? 투입 요소 결과치 민감도 투입 요소 결과치
이거 두 가지만 찾으면 민감도가 보여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민감도 문서 정답은 5번이 민감도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유력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넘겨보세요. 거의 뭐 99%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를 찾아보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찾겠습니다. 자, 페이지로 가보시죠. 포트폴리오. 그럽니다. 포트폴리오는 몇 페이지 있냐면, 116페이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따가 제가, 포트폴리오 계산은 이따가 또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먼저, 그 자치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서부터 쫙 한번 나열시켜 볼게요. 그죠? 특히 이제 다음에 상관계수 개별 자산의 수익률이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계수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쫙 나열 한번 시켜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판서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판서를 한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주식시장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갑돌이가 자, 4억이 있는데 A, B, C, D에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시죠? 자, 이것들은 4개를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럼 집중이다, 분산이다? 분산.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걸 커버할 수 있고요. 딴 거를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포트폴리오는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그럼 요 네 가지를 다 투자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가장 좋은 점들을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좋아요? 네 개가 좋아요? 그럼 구성 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산수를 적게 할수록 많이 할수록. 근데 모든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니죠.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자, IMF가 터지거나 이 코로나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다 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에 온 것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 위험, 그 다음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경기 침체 같은 거죠. 근데 주식회사 하림에 투자하면은 하나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하림은 닭 만드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별 자산입니다. 피할 수 있어서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비체계적.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조류 독감이 터지면 이건 떨어지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만든 투자하면 따져. 그럼 상관이 적어야 돼요. 반대 방향이 좋습니다. 그죠? 반대 방향.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볼게요. 총위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나눕니다.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저기 물고기라면 피할 수가 없죠. 촘촘해서 피할 수 없다. 근데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오는 위험이에요. 피할 수 없다, 있다. 그럼 촘촘합니까? 좀 비체계적입니까? 그물이 듬성듬성 돼 있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로 제거가 가능한 거는 어떤 거죠? 비체계. 그래서 다음에 비계 제거. 옆구리를 만져보세요. 뭐가 쌓였어요? 자, 그러면 그냥 분산 투자해야 돼. 그러면 비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체계를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나오면 옆구리를 만지고 시작하세요. 체계 제거는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비계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를 제거시킨다. 아시겠죠, 그죠?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근데 총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0까지는 못 줄입니다. 왜? 체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를 볼게요. 두 자산의 수익 움직임의 한계를 나타내는 계수죠. 자, 그러면 어떨까? 아까 조류독감이 터지면은 닭 만드는 데만 투자하면 분산 효과가 없죠. 그럼 반대인 게 좋죠.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되죠.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되니까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죠? 낮이 좋다. 그럼 A와 B를 봤을 때 수치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그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부채하고 선풍기에 투자하고요. 갑돌이는. 을돌이는 부채랑 우산에 투자했어요. 어떤 애가 더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우산이죠. 부채와 선풍기는 폭염이면 많이 팔리는데 지금 장마철 같은 데는 폭삭 망하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입니까? 반대인 게 좋습니까? 그래서 분산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0 플러스 1까지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수익률에 완전히 동일 반향이면 플러스 1일 때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혀 제거되지 못해요. 자, 근데 플러스 0.9는 되는데 1보다 작으면 돼요. 되고 0도 분산효과가 있고요. 근데 10% 10% 때 완전히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히 제거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갑니다. 117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자, 요게 기대 수익률이고, 자, 요게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 거기 넘겨보세요.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ACDE가 있죠? 자, 요게 아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요게 그냥입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까? 포트폴리오에 좋은 걸 연결한 거죠? 그 전선이 무슨 전선? 효율적 전선이에요. 자, 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했죠? 그럼 ACDE가 좋은 대안이죠? 그런가요? 그럼 C와 B를 봤을 때, 자, 얘는 위험이 같으니까 수익이 높으니까 C가 B를 지배하고, 얘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보수적이고, 얘는 높은 수익이 높으니까 공격적이죠. AC보단 AD가 더 수익이 높겠고요. 맞습니까? 항목이 두 개인 게 좋아요? 네 개가 다 좋아요. 다 좋죠. 자, 그러면서 이게, 자, 요걸 집합한 거고요.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자, 수익과 위험이 비례 관계죠.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얻으려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그러면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자, 아래로 볼록한 무차별 곡선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전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접해야 되죠. 접하는 점입니다. 교차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오른쪽에 갑돌이하고 을돌이의 무차별 곡선이 있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교차점 하면 안 되죠. 그럼 아까, 여러분이 그, 이런 거 있었어요. 아까 앞쪽에서 풀었을 때, 자, 위험의 피 중에서, 자, 위험에 대한 혐오도가 더 클수록, 혐오도가 더 클수록 어떻다? 가파르죠. 혐오도가 작을수록 완만하죠. 그래서 얘가 보수적 무차별이고 얘가 공격적 무차별이에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뭐 우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틀린 거는 답만 보고 옳은 거는 다 볼게요. 158. 158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하는 설명도 틀린 것은, 자, 2번. 우리가 부동산은 지역별 용도별로 다양하죠. 그럼 피할 수 있으려면 비체계적이 나와줘야 되죠. 인정하십니까? 7번은 1번 틀린 거. 투자 대안의 수익률 변동이 유사해야 돼요? 다른 방향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분산 투자하는 거 좋죠. 넘겨볼게요.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에 바르게 설명한 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해설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해드리죠. 자, 일단은 바르게 설명한 거는 비체계적이 1번이 맞아요. 개별적인 부동산의, 밑에 해설이 있네. 개별적인 부동산의 특성으로 야기되는 위험으로 투자 대안에 다양하게 한다면 분산 투자함으로써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하게 한다면. 자, 아까 여러분들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심화 이자율은 이거는 비체계적이죠. 아니, 비체계적이죠. 자, 지금 여기서는 비체계적 위험만을 바르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건 체계적이 되겠죠. 3번도 시장의 변화는 체계적이죠. 그죠? 그건 비체계적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번이 비체계적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는 주식에서 떠왔죠. 그럼 4번 후보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동산의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체계적에 대한 위험을 얘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산의 특성을 해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계산하기 어렵고 투자자의 능력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되므로 평균적 수익 산정이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네, 19번은 다 보겠습니다. 자, 올바르게 설명한 거. 최적 자산 포트폴리오 자금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 주식 예금에 나눠서 투자하는 게 재산삼부법인데 이거는 포트폴리오 일종이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최선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2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해도 비체계적인까지 제거되는 건 아니다. 제거된다. 제거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건 통계학적으로 제거된다. 자, 4번.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죠?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까? 구성 가능합니까? 구성할 수 있다. 자, 최선의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는 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어떤 위험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비체계적인 지금. 여기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0번의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출인데요. 자, 앞뒤가 이제 틀린데, 앞에 부동산 투자에 피할 수 있다는 건 그물이 듬성듬성도 있죠. 그러면 비체계적이 되겠고 피할 수 없으면 후자는 체계적이니 바뀌었다고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을 좀 제가 체크해 볼게요. 효율적 정서는 어떻게 상향하죠? 아, 이거 중요합니다. 뒷질문 보세요.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니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단어 있어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 자, 할게요. 자, 일로 오세요. 효율적 전선은 ACD가 뭐냐면 다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최고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요구한다고 해서 요 위에 있는 걸 더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나쁜 놈이죠. 더 어떻게 원합니까? 지가. 그죠? 그럼 그냥에 대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더 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 여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로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의 그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게 그 위에 있는 걸 못 얻는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우상향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한 점. 있다라면 그 위에 것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4번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죠? 4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21번에 옳지 않은 거 들어갑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요런 거 볼까요? 자,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분산 투자하면 포트폴리오도 모든 위험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자, 칠판 보세요. 총 위험이 다 제거됩니까? 왜? 체계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3번 몇 표?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상관계수가 얼마라면 위험 분산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주의 있게 보세요. 자, 5번 쳤네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고자 할 때는 상관계수가 커야 돼요?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죠. 그럼 상관계수는 높은 게 아니라 작은 게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과의 유사성이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럼 그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그 사건과 상관이 있니? 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라는 거는 거의 관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요? 그럼 수치도 낮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암기하시면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큰 게 아니라 작을수록.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봅니다. 넘기시면은 일단은 난이도는 23번에 지금 22번, 23번 있나요? 난이도는 23번이 더 쉬워요. 몇 번이 쉽다? 왜냐하면 50대 50이에요. 찾았죠? 자, 그래서 50대 50 타고 옆에도 50대 50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비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호황과 불황이 50대 50이죠. 그러면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요거는 자 야매로 가는데 자 지금 20 그 다음에 얼마가 있죠? 70. 자 이게 다 50%잖아요. 50%는 반반씩 쪼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가요? 그 다음 요것도 10이고 30이죠. 그럼 반반씩 쪼개서 옆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면 50원 50원 투자한 거죠. 웬일이니? 이것도 반반씩 쪼개면 돼요. 그러니까 반반씩 다 쪼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요거 준비되셨어요? 자 20의 반은 70의 반은 더하면 4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계산기를 45를 반으로 쪼개보세요. 22.5가 되거든요.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반반씩 다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앞대가리만 맞으면 되니까. 이해하셨나?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10의 반은 얼마? 30의 반은 20이 되죠? 이거는 얼마가 돼요? 100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걸 곱하면은 20에다가 50을 곱, 20에다가 이제 50이니까 요건 10이 되겠죠. 그런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32.5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의 야매가 아니라 그대로 가시면 퍼센트가 나와요. 왜? 반반, 반반, 반쪽이니까. 아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자분이 굉장히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입니까? 다 50입니까? 하나는 40, 60 됐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둘 다 반반씩 쪼개서 더하는 거고요. 이게 나왔으면 여기도 반을 쪼개서 이걸 나타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반반씩 나왔으면 이것도 반을 쪼개서 이걸 나오면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밑에 해설 보시면, 따지세요. 머리 아파. 찾았죠? 그죠? 0.5는 어떻게 곱해요? 그러니까 반반씩 쪼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0.5 넣으면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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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알겠죠? 그죠? 근데 22번이 나눠 곱아요. 자, 일단은 A와 B가 50대 50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옆에가 40, 60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40, 60을 하게 되면 야매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반반씩 쪼개버리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반반 반반 반 했죠. 근데 자 지금 보시니까 A와 B가 50%씩이거든요. 그런가요? 50%씩. 자 그러면은 이제 조삼모사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좀 쉬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쉬운 것보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 40, 60이 있잖아요. 네. 그럼 처음부터 좀 무식하게 하세요. 네. 그럼 요걸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죠. 그다음 요거를 반을 쪼개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할게요. 40하고 20을 곱하면 800이 되나요? 네. 800.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암산도 돼요? 네. 6, 7이? 그러면 4200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지만 야매가 맞춰집니다. 약간 조금이라도 수치가 틀리면 야매가 안 맞아요. 동감하십니까? 그럼 요거 합치면 5천인가요? 맞나요? 자, 할게요. 여기 숫자, 여기 숫자 곱하면 되죠? 자, 여기 10이죠? 곱하면요? 400이 되고요. 여기가 30이니까 1800이 되겠죠? 이게 얼마죠? 22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진짜 수치 잘못 나오면 안 됩니다. 잘 나와야 돼요. 이거 쪼개면. 이거 쪼매면. 합치면 36. 36. 36 나오면 정답이잖아요. 그럼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 저자분처럼 밑에까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55씩 냈으면 포트폴리오 비중은 64씩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면 바꾸든가 확률을 64씩 내든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보세요. 포트폴리오. 자, 이건 따보세요. 두 번 곱한다.
한 번 작업이 아니라 비중까지 가시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지금 아까 번호를 매길게요. 아까 접어보세요. 12번하고 12번하고 펜 들어보세요. 12번하고 그 다음에 22번이 둘 중에 하나가 뜨거든요. 12번이 뜰 수 있고 22번이 뜰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2번 나오길 원하세요? 22번 나오길 원하세요? 그렇죠. 아, 괜찮은데 이 둘 중에서 고르라면 12번이 낫지. 물론 뭐 22번을 제가 연습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서는 12번이 나오길 원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한 번만 한다. 근데 22번은 두 번 합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는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40-60이라는 것은 내가 1억 있으면 4천 6천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두 개 다 나오긴 좀 얼거려요. 그러니까 12 아니면 20인데 12번을 나오길 원하고 22번을 나오고 그 다음에 50-50 나오길 원하세요? 40-60을 나오시길 원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23번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셨어. 그냥 자 따보세요. 반반반반 두 번 반반씩 쪼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계속적으로 반반 쪼개면 돼요. 그럼 반반 쪼갠다는 건 계산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세요? 필요하십니까? 반반 쪼개는 건 거의 암산이 돼요. 그죠? 물론 개인마다 틀리겠지만 반반 자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23번 있어요? 네. 심심하다야. 20의 반은 10. 70의 반은 35. 45 있죠? 근데 개인 차가 있어. 45를 좀 반을 쪼개는 게 차가 있겠죠. 뭐 그때가 좀 필요하겠죠, 계산기가.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계산 문제와 기대 순위는 거의 나옵니다. 90%예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냥입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까? 맞춰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다 풀어 오셨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 같은 거는 좀 제끼셔야 되냐면 그 174페이지 같은 문제. 174. 오늘 마지막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174페이지에 45, 46 있죠?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럼 아까 그 앞대가 있었던 두 문제랑 얘 중에서는 얘는 제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0번하고 22번은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것까지 염두에 틀리시면 경쟁에서 져버립니다. 그건 먹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 45하고 46은 그냥요. 시간이 걸려요. 또 그러죠. 아, 내가 언니 이거 몰라서 못 풀겠어? 시간 때문에 못 푼 거지. 45, 46은 좀 제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문제를 다 잡으시면 안 돼요. 아까 같이 10번, 자, 10번하고 22번이 나오면, 아, 이거 풀어야겠다. 820 나오면 8이 찍고,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나오면 무조건 맞히시고, 45, 46편 나오시면 무조건 제끼세요. 모의사 마찬가지예요. 모의사 보고 계시죠? 45, 46번 나오시면 맨 마지막에 푸셔야 됩니다. 이걸 계속 잡으잖아요? 민법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다 푸신 다음에 45, 46은 나중에 푸시는 문제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부터 푸시고 이걸 나중에 풀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계산도 푸는 순서를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아이씨 이거 제껴 쫙 나가시고 이건 제끼면 돼. 다 제끼니 이건 풀어야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 아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 쉬세요.